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정진호, 최문선 선교사님이십니다. 학교 밖으로 흩어진 학생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남북 간의 화해와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미리 등록해 주시고, 교회에 도착하시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힘드시더라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기 시니어 대학 가을 학기가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4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요리, 뜨개질, 건강관리법 등의 강의가 있고,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뜨개질 재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시니어 대학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이병학 전도사님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새가족 온라인 등록 배너를 클릭하셔서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장로 피택자 분들께서 코비드로 인해 어린 자녀들과 오랜 시간 집에 있어야 하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의 모든 가정에게 반찬 세트와 어린이 선물을 교회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지난 21일과 22일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트랜스퍼 또는 페이팔 온라인 헌금 시에 헌금 종류 및 헌금 번호를 꼭 넣어주시고, 번호 앞이나 뒤에는 샵과 같은 기호 또는 설명 문구를 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번호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재정부 조동훈 장로님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금요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분을 찾습니다. 근무가 가능하신 분께서는 행정개발원 이규홍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소식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여름 제자훈련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6학년 졸업생들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이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졸업식이 드라이브스루로 있게 됩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야외 졸업식에 6학년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6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김은솔 자매님께서 새가족 등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